포토샵에서 안내성과 격자는 사용 빈도가 높아 알아두면 유용한 기능이에요. 안내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단축키 컨트롤 R을 사용해 눈금자를 활성화해주세요. 또는 상단 메뉴 보기에서 눈금자를 클릭하면 돼요. 먼저 눈금자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원하는 단위를 설정해주세요. 안내선은 이동도구 툴을 선택하고 눈금자를 클릭한 채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안내선을 표시해요. 안내선의 위치를 이동하고 싶다면 안내선을 누른 채 드래그하거나 상단 메뉴 보기에서 새 안내선을 선택하고 수치를 입력해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한 위치에 안내선을 표시하고 싶다면 격자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상단 메뉴 보기를 클릭 후 표시에서 격자를 선택해요. 안내선의 색이나 격자의 간격 등을 설정하고 싶다면 상단 메뉴 편집에서 환경 설정 창을 열어 설정할 수 있어요. 포토샵의 안내선과 격자 기능을 활용해 빠르고 정확한 이미지 편집을 해보세요.